느낌. 안녕하세요 여러분, 찬입니다. 여러분, 오늘은 아주 엄청 오랜만에 돌아온 뷰티데이입니다. 제가 뷰티데이를 찍은 지 1년 정도 됐더라고요. 그래서 그동안 머리 미용실도 많이 안 가고 그리고 네일을 엄청 하고 싶었는데 네일도 못하고 해가지고 방학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. 그래서 남은 방학 동안 시간이 많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때 한번 미용실도 가고 네일도 하고 한번 꾸며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. 물론 오늘 하루에 다 하는 건 아니고 오늘은 손톱 네일만 하러 갈 겁니다. 지금 빨리 출발해야 되거든요. 항상 빨리 출발해야 되는데. 그러면 저희 뷰티데이로 가실까요? 출발! 여러분, 뷰티데이 두 번째 날이고요. 1년 만에 머리를 하러 왔습니다. 여기 머리 끝에도 되게 많이 상하고 왜 이렇게 말꼬랑지 같냐 이거. 머리도 많이 상하고 좀 잘라야 되기도 하고 무거워가지고 예쁘게 변신을 해보도록 할게요. 퍼센트 헤어에 왔습니다. 뭐 오늘 파마를 하든 염색을 하든 이제 모발 동안의 내용이 다 수정될더라고요. 중학교 때 이 우리 시크릿 스톤에서 탈색을 했어요. 2년 동안 이런. 근데 이게 무슨 펌인지는 몰래. 이거는 시커먼 느낌이 나는. 아까 그건 웨이브를 했고 얼굴형에 뭐가 어울리는. 근데 솔직히 요 정도 얼굴이면 머리도 다 어울리긴 하는데 이제 느낌 차이가. 근데 제가 봤을 때 운동하는 친구들은 거의 머리 잘 안 말린단 말이에요. 저는 약간 관리를 안 해도 이게 모양이 잘 나오는 게 원하는 거. 일단 뭐 해보는 데까지 다 해볼게요. 길이는 많이는 안 자르고 있어요. 보시죠. 단발 얘기하는데 제가 말리고 있거든요. 근데 얼굴이 작아서 단발도 나쁘진 않아요. 레이어를 그렇게 내본 적이 없죠? 처음이에요. 여기서 이렇게 얼굴 다 라인을 가지고 머리 왜 이렇게 썼지? 그러니까 이 턱선 라인을 감싸는 이 애교머리가 있어야 얼굴이 더 아니 근데 커트 선은 괜찮아서 드라이 하면 예쁘게 나올 것 같은데 이 밑에 순정도가 너무 많아서 요거는 염색으로 하고 그냥 케어를 하고 드라이를 하는 쪽으로 해줘야 될 것 같아. 끝 한 요 정도? 남아있어. 반 정도. 근데 마지막 할 때 케어해줄 거라서 걱정을 안 해도 돼요. 근데 진짜 너무 아쉽다. 딱 이렇게 컬을 넣으면 딱 예쁜 물인데 방법이 없네. 오늘 원래 컬 걸려고 했던 게 이 끝에를 걸어줘야 되는 건데 이 끝에가 손상돼 있어서 하면 하는데 부스스해서 안 예쁠 거야. 끝에 있죠. 그러니까 반컬에서 그냥 쑥 이렇게 말아서 놔주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쏙. 되게 간단하죠. 이거 10초면 되는 거야. 10초. 한 바퀴 돌려서 끝. 이 느낌. 너무 좋다. 어떡해. 그래서 이 중간 볼륨감 살려주면서 원래 오늘 이 C컬로 넣기도 하고 살짝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이게 레이어가 있으니까 이 머리가 더 풍성해 보여요. 중간에 이 볼륨감이 있어요. 중간 볼륨감. 귀걸이도 하고 이 귀가 보여야 1.5배 더 예뻐 보여요. 그리고 여기 사이드 머리 내서 약간 틀면 약간 이렇게 얼굴 라인. 그러니까 오늘 너무 아쉬운 게 물론 컬러를 해서 우리가 디자인을 보긴 했고 커트로도 디자인을 많이 보긴 했는데 나는 이렇게 펌을 해주고 싶었어. 근데 탈색은 아쉽다. 조금 아쉽긴 하지. 어때요? 좋아요. 너무 좋아요. 감사합니다. 네. 와 진짜 너무 진짜 좋아. 안녕. 너무 예뻐. 다음에 또 뵐게요. 네, 조심히 가세요.
여러분, 저는 이제 집에 가는 중이고요. 오늘 이렇게 뷰티데이를 다 끝냈는데 뭐 손톱도 되게 예쁘게 하고 머리도 되게 예쁘게 하고 마지막에 귀도 피어싱 바꿨거든요. 너무 예쁘지 않나요? 사실 막힌 줄 알고 있었는데 안 막혔대요. 오늘 처음 레이어드 컷을 해봤는데 와, 너무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. 머리 예쁘게 해주셔서 진짜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여러분, 저의 뷰티데이 오늘은 여기까지고요. 제가 다음에 또 계속 스타일 변화가 필요할 때 뷰티데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어머, 햇빛. 그럼 여러분, 안녕.